중에 우리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성분은 무슨 성분이다? 산화방지제다. 산화방지제는 식물성 음식에만 그래서 사실상 건강식을 식물성 음식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산화방지제, 항산화제 섭취를 우리가 풍부히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동물성 음식에는 항산화 물질이 일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채식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식물성 음식이라 해야만 항산화제가 산화제를 우리가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식물성 음식에만 중요한 있는 중요한 물질은 또 뭐가 있냐면 식이섬유라는 게 있습니다. 식이섬유,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식이섬유, 파이버라고 하는 거다. 파이버라는 건 이제 섬유질이라는 얘긴데, 섬유질. 우습게도 제가 있고 대학생 때는 섬유질은 이거 쓸데없는 거다. 오히려 좀 몸에 건강에 뭐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배우고 지나갔는데, 이 섬유질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의 장 속에 장내 세균이라는 그 세균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장내 세균이 있는데, 그 장내 세균들이 아주 좋은 장내 세균도 있고 별로 좋지 않은 장내 세균들이 있는데, 이 좋지 않은 장내 세균들은 어떤 경우에 장 안에서 많이 살게 되냐고 하면 육식할 때입니다. 이제 육식을 위주로 해서 하면 이 식물성 음식 채식을 위주로 해서 할 때는 이 섬유질 때문에 섬유질이 이 장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설거지할 때 스펀지에 세제 묻혀가 이렇게 닦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섬유질이에요. 그래서 이 식물성 음식을 위주로 해서 채식 건강식을 하면 제가 이거 한마디 하고 지나가야 되겠는데, 우리 여기 선생님은 참 스타일이 좋아요. 패션, 패션이 아주, 참, 오늘 아침에 입으신 것도 아주 좋더라고. 시간마다 입고 나오는데 패션쇼 하시는 것 같아. 아주 보기 좋아요. 센스가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좀 별로야. 자, 그래서 이 섬유질이,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섬유질이 많아서 장 청소가 잘 되면 좋은 장내 세균들이 남아요. 그런데 이제 육식을 하고 채식을 등한시하면 이 장 청소가 안 돼. 그래서 장 사이에 이게 스펀지가 없으니까 청소가 잘 안 되니까 찌꺼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육식 찌꺼기들이 많으면 온갖 별로 좋지 않은 장내 세균들이 많이 번식을 해.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요구르트, 야구르트 뭐 이런 거 안 먹었어요. 냄새도 이상하고, 뭐 맛도 이상하고. 근데, 최근에 와서 요구르트를 먹게 됐는데, 그 요구르트를 왜 먹냐. 요구르트라는 건 그 뭐냐 하면, 우유 삭힌 거예요. 우유를 삭힌 거야. 그러니까 그 삭히면 그 우유 안에 유산균이 많아요. 그래서 유산균은 우리에게 좋은 장내세균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채식을 하게 되면 유산균들이 좋은 유산균만 살게 돼, 장 안에서. 왜? 나쁜 것들은 고기 찌꺼기가 없으니까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그래서, 육식을 많이 하면 할 수 없이 유산균을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장 안에 나쁜 세균들이 너무 번식을 해. 그래서 이제 요즘은 야구르트를 먹는 그 유산균을 먹는 그게 유행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뉴스타트라면 그 필요 없어요. 채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모든 식물성 음식 중에 이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장 청소를 잘 해요. 해가지고 이제 뉴스타트 음식을 먹고 일어나는 현상 중에는 어떤 현상이냐고 하면 대변을 보면 똥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똥농 넣고 이렇게 보면 뭐 먹은 것보다 더 많이 나온 거고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똥 속에 섬유질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섬유질이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이렇게 좀 불어넣어. 예를 들어서 이제 복숭아 통조림을 열었다. 그러면 통조림 복숭아가 불어 있죠. 그렇죠? 그게 복숭아 속에 있는 섬유질이 물을 많이 흡수해 가지고 좀 이렇게 불어나서 그래. 그래서 대변을 봐도 섬유질 섭취가 많은 사람들은 대변량이 부피가 상당히 크고 어떤 때 보면 미안할 정도로 많아. 그런데 이제 육식을 하면 육식 음식 속에는 섬유질이 일체 없기 때문에 이 대변이 뭐를 뺏기냐면 대변이 섬유질이 많은 대변처럼 이렇게 수분을 충분히 함유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그 대장에서 대변 속에 있는 수분도 막 빨아서 몸으로 도로 회수를 해요. 수분도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뉴스타트를 잘 하시는 분들은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하니까 변이 아주 이렇게 변의 부피가 크기도 하고 또 수분량도 적당히 포함돼 있고 그러니까 부드러운 가래떡처럼 이렇게 대변을 볼 때도 조금만 하대도 아주 이렇게 쑥 이렇게 빠져나오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육식은 이 대변에 수분이 별로 없고 하니까 그리고 물을 많이 빼앗기고 그러니까 대변이 딱딱해져요. 굳어져. 그래가지고 이제 변비가 잘 생겨.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떤 또 특징이냐 방구도 달라져. 육식 방구는 그 장내에 그 찌꺼기가 많기 때문에 이 찌꺼기에서 나쁜 세균들이 막 많이 살아가지고 대변 냄새가 아주 고약해요. 근데 이제 뉴스타트 방구는
이 찌꺼기가 없는 그런 장내 세균이 아주 좋은 유산균 같은 세균이기 때문에, 그 나쁜 가스가 생산이 되지 않아. 왜? 장소를 깨끗이 했으니까, 섬유질로. 그래서, 방구를 껴도, 그렇게 뉴스타트 방구는 냄새는 지독하지 않아요. 근데 뉴스타트 방구의 특징은 이 볼륨, 부피는 아주 많이 나와. 많이 나오는데 그 주성분이 탄산가스예요. 그런데 이 육식 방구의 주성분은 메탄가스예요. 그래서 냄새가 여러 가지로 아주 고약해. 그런데 육식 방구의 별명이 있어. 육식 방구의 별명 아세요? 경상도 사람들은 아는데 도둑 방구라고 그래요. 소리도 안 나는데 냄새는 고약해. 근데 누가 꼈는지 몰라. 낀 사람만 알아. 물론 안 낀 사람도 자기가 안 꼈다는 거 알죠. 그 냄새가 아주 고약해요. 그러나 뉴스타트 방구는 무색 무취, 탄산가스는 아무 그런 악취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육식을 평소에 많이 하시던 분이 이제 뉴스타트에 오셔서 이렇게 건강식을 시작하면 방구가 많아져요, 갑자기. 그래서 강의 시간에 강의 듣고 있는데도 방구가 나오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갔다가 끼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어. 어떤 때는 산책할 때 한 걸음 뛰어도 뿡! 뿡! 하는 수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건 일시적으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나쁜 장내 세균들이 남아있거든요. 남아있는데, 이제는 찌꺼기가 없으니까, 육식 찌꺼기가 없으니까, 먹고 살 게 없어. 그래서 이 나쁜 장내 세균들이, 이제는 풍부히 들어가는 섬유질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섬유질을 먹고 살려면 이 섬유질을 분해해. 시켜서 그 섬유질도 탄수화물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장 안에서는 소화가 안 되는 탄수화물이에요. 그런데 이 나쁜 세균들은 이 섬유질이라는 탄수화물을 분해시킬 수가 있어. 그래서 탄수화물을 분해시켜서 당을 뽑아내서 그걸 먹고 살다가 정 고기가 육식이 안 들어오면 결국은 다들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섬유질이 음식에 풍부해야 채식이래야 이 장을 통해서 그것이 섬유질이 아주 중요해요. 이제 찌꺼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찌꺼기, 육식 찌꺼기가 많으면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기를 소화시키려면, 즉, 고단백과 지방질이 많은 이거를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담즙을 많이 생산해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담즙도 많이 생산해야 되고, 그 담즙이 나중에, 이제, 장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변하고, 그 다음에, 이 찌꺼기가 많기 때문에, 그 나쁜 장내 세균들이 생산해내는 나쁜 물질하고, 그 다음에 담즙이 변한 그 물질하고, 이게 결합을 해가지고, 아주 나쁜 발암 물질을 생산해. 그래서, 그 발암 물질이 흡수가 되면, 우리 몸 안에서 폐암도 일으키고, 전립선암, 여자들은 난소암, 유방암,
이런 거를 그 암을 발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식을 많이 하면 폐암 전립, 남자들에서는 폐암 전립선암, 그다음에 여자들은 뭐예요? 난소암, 유방암 등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물론 그렇게 생산되는 장 안에서 생산되는 그 나쁜 발암 물질 때문에 대장암, 직장암도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육식을 여러분 이제 가능한 한 피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기린도 뼈를 먹어야 먹어요. 그래서 우리도 뉴스타트 식사를 하면서 너무 단백질 섭취가 충분하지 않도록 이렇게 식사를 일정 시간을 해 오면 하나님이 고기를 어떻게 고기도 땡기게 해 주십니다. 자, 그때는 제발 와장창 먹지 말고 적당히 적당히. 그래서 이제 그 계란은 괜찮아. 계란도 너무 많이 잡시면 이게 고단백이 되니까 일주일에 한 3개 내지 4개 정도로 잡시고. 그래서 때때로 뭐 이제 생선 생각이 나면 생선 이제 뭐 해서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전혀 힘들 거 없어요. 뉴스타트 식사. 이제 어떤 경우에 힘드냐고 하면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고기는 먼저 이렇게 되면은 식생활이 아주 고되죠. 지겹고. 그래서 때때로 내가 오늘은 아주 땡기는데 그러면 가서 생선 뭐 구이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생선을 깨끗한 생선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로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깨끗한 생선은 어떤 생선이냐 하면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그런 생선은 너희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비늘하고 지느러미가 같이 있는 생선들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비늘 없는 뭐 영덕 대게라든가 뭐 이상구가 그렇게 좋아하는 전복이라든가 새우라든가 이런 거는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 그것들은 더러운 물에서 아주 얕은 물에서 이 조개 특히 이런 거는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육지에서 그 더러운 강물이 바다로 들어올 때 이제 그 아주 더러운 것들을 이 바다 모래 청소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성경은 참 그렇죠. 그게 벌써 한 20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글을 성경에 써놨다는 건 이게 참 묘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어요? 네? 조기, 조기, 연어, 돔. 도미, 예? 그다음 뭐 우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생선이 좀 비싼 축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얘들이
깨끗한 생선들이야. 멸치, 칼치, 이 치자 들어가는 것들은 더러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그래서 저는, 연어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요즘 연어가 좀, 연어는 요즘 다 양식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예요. 이제 연어도 양식하더라고. 근데 보면 연어들 방부제니 뭐 이런 항생제니 굉장히 많이 쓴대요. 그래서 그게 좀 이제 좀 불편하지만 그래서 뭐 많이 먹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고기 절대로 뭐 한 점도 먹으면 암이 재발한데 이런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암이 참 이게 고기가 들어오면 갑자기 암세포가 활발해지고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그러니까 영양 중요한 것은 뭐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건 없고 이 영양 각종 영양소들의 뭐가 더 중요하다? 균형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해야 돼. 유연하게. 그러면서 오바 너무 막 먹는 김에 야 오래간만에 먹으니까 막 땡긴다. 그래서 와장창 먹으면 그때는 균형이 깨지면서 암세포는 균형이 깨질 때를 기다리고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육식을 한다는 것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균형을 깨서 문제거든요. 그 탄수화물이 사실상 우리 몸에서 에너지 공급원이야. 그래서 탄수화물이 제일 많이 섭취가 돼야 돼. 근데 이제 육식을 하면 그게 탄수화물이 제일 섭취가 적어지고, 오히려 지방하고 단백질 섭취가 너무 증가해서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조금만 나쁜 발암 물질이 들어왔다 그러면 금방 암세포가 되고 싶어지고. 왜? 정상적으로는 이 영양소 균형이 깨지니까 살기 힘드니까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돌아가기가 더 쉬운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돼. 아시겠죠? 여러분이, 뭐, 뭐를 먹고, 뭐를 안 먹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신경을 써. 거기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뭐를 잊어버려요? 생기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뭐 요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해서 이제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건 또 어떻고 요건 어떻고 막 신경을 과도하게 쓰면 음식 먹는 것을 좀 즐겁게 먹어야 되는데 행복하게 먹어야 되는데. 여보, 그럼 아니 이게 안 된다고 뭐 이거 안 된다고 뭐 이제 이러고 식생활을 하면 오히려 먹으면서 결국 생기를 받지 못하는 마음 상태가 돼 버려. 그래서 조금 먹는 것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먹으면서 내가 즐겁다, 행복하게 먹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면서 모든 것을 너무 과하게 잡시지 말고, 적당히 조금씩.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현명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가, 이 기린도 결국은 칼슘인 성분이 부족하면 자기가 본래는 먹지 않던 이런 뼈다구도 씹어먹고, 그래서 이게 땡겨 먹고, 그 다음에 이런 원숭이들도 어떤 경우에 이런 감바 이런 잎사귀를 잘 안 먹는 원숭이들도 이 감바 잎사귀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거를 찾아와서 먹는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이 원숭이들이 숯이 땡겨. 그래서 왜? 그 잎사귀 속에는 어떤 독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원숭이는 몰라. 몰라도 하나님이 이런 경우에는 이 원숭이들로 하여금 숯이 땡기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식 한다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어떤 영양소의 균형이 어떻게 되어있냐를 하나님이 아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다 보면, 아, 이거는 별로 안 땡겨.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 속에 있는, 그 음식 속에 있는 영양소는 내가 지금 부족하지를 않아. 그러면 별로 안 땡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는 것을 따라서 할 때는, 절제도 잘 되고, 아주 적당량의, 아주 필요한 양만큼의, 그 영양소를 섭취하기 때문에, 때문에, 생기를 잘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앞으로, 뭐가 좋대, 뭐 좋은 거, 암에 좋은 거 찾지 마세요. 그런 거 찾기 시작하는 사람은 보면 생기는 저 멀리 사라지고 없어. 그러면 치유력 없는데 음식 아무리 사 먹어봐야 음식 가지고 유전자 켜지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 옛날에 여러분, 비타민C도 그런 열풍이 불었지만, 한때 대한민국에, 그것도 참 옛날이에요. 그것도 한 1992년, 뭐, 이 정도 됐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녹즙 열풍이 불었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녹즙을 마셔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고 하면, 이제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암이 폐암이에요. 폐암. 폐암이라서 미국 정부가 항상 이 폐암을 어떻게 좀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과학자들한테 폐암에 대하여 깊이 연구를 해봐라. 폐암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면은 우리가 연구비를 많이 대주겠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 폐암 연구에 몰두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과학자가 우연히 어떤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냐고 하면, 폐암 환자들과
폐암 환자 아닌 사람들, 또는 건강한 사람들, 피를 뽑아가지고 정밀 검사를 해봤어. 해봤더니,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폐암 환자의 피 속에는 이 주황색 색깔을 내는, 당근 색깔을 내는 베타카로테인 농도가, 혈중 농도가 건강한 사람들보다 베타카로틴 혈중 농도가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어. 근데 아직도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났어요. 왜 그런가? 그런데 이제 각 언론사에서 TV 방송국에서 이걸 보도를 할 때, 보도를 할 때 과학자들이 안 한 말까지도 기자들은 합니다. 이제 뻥을 좀 끼워넣는 거지.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은 뭐예요? 폐암 환자들의 베타카로테인 혈중 농도가 낮다. 그거를 발견한 거야. 그런데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보도를 할 때는 어떻게 보도를 해? 어떤 뻥이 들어가? 베타카로테인 섭취를 터치가 부족하면 이제 혈중 농도가 낮겠죠, 그렇죠? 부족하면 폐암에 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베타카로틴 섭취가 뭐예요? 높아서 혈중 농도가 낮지 않고 정상이나 높으면 폐암에 안 걸린다고 뻥을 쳐버린 거야. 그래서 그게 TV 방송으로 신문으로 막 보도가 된 거야.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뭐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 베타카로틴을 먹어야 폐암에 안 걸린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야. 네. 그래가지고 베타카로틴이 제약회사에서 베타카로틴을 알약으로 만들어서, 이게 약이 아니야. 이제 약이 아닌 것들을 식품 보조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이 부족할 경우에는 알약을 사 잡수세요. 이제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게 막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비타민 C 사러가고 어떤 사람은 엔돌핀 꺼증 사러 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단순하게 그냥 뭐든지 콱, 이거 좋대! 그러면 후루루 가서 막 사먹고.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여러분, 그런 거 치고 지금까지 계속 인기가 유지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 결국은 전체적인 건강식을 해야 되는 거지. 뭐를 더 많이 먹고, 이런 거는 한때 유행으로 지나가는 거지, 그게 유지되는 게 없어요. 그걸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 그러니까 그 유행이 제일, 심한 현상 유행을 일으키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그래가지고 미국서는 제약회사에서 생산하고 있었던 그 베타카로테인 알약, 그게 막 바람을 일으킨 게야, 광풍을. 그래서 이제 그걸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이제 그걸 막 만들어내고 막 팔리고 하니까 제약회사들이 돈을 막 벌었어. 근데 제약회사에서는 욕심이 난 거야. 지금 이 베타카로테인 알약은 약품이 아니야. 이거는 식품 보조제에 불과해. 그런데 그 식품, 그 베타카로틴이 만약
식약청, 미국 식약청에서 베타카로틴을 알약을 먹으면 폐암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그 베타카로틴 알약은 더 이상 식품 보조제가 아니고 뭐예요? 폐암 예방제라는 약품으로 이제 식약청이 인정을 해주면 그 값이 1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는 그 식품 식약청에다가 이제 민원을 낸 거예요. 우리가 생산해내고 있는 식품 보조제로서의 베타카로틴 알약을 폐암 예방제라고 인정을 해달라. 그래서 미국 식약청에서는 폐암 환자들의 베타카로틴 혈중 농도가 낮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너희들이 생산하고 있는 이 베타카로틴을 알약을 먹으면 폐암이 예방된다는 과학적 증거는 아직도 뭐요?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인정을 받으려면 너희들이 그걸 증명해 가지고 와라. 통계를 한번 내봐라. 아, 그래 가지고 이제 제약회사에서 그러면 어떻게 통계를 할까? 그래서 이제 식약청에서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해봐라. 이쪽에 담배 피우는 사람, 2만 명이면 2만 명. 이쪽에는 담배 안 피우는 사람, 2만 명. 이래 가지고 이 두 그룹에다가 그 전체로 하면 4만 명 아니에요. 이제 그 베타카로틴 알약을 주는 만 명, 또 이쪽에는 만 명은 밀가루로 만드는 알약을 베타카로틴 알약이라고 하고 이제 줘라.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람들 다 섞어 가지고 자 이래 가지고 10년을 연구를 해라. 그래서 10년 후에 와 역시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은 사람들이 폐암에 안 걸리는구나. 이거를 증명을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베타카로틴 알약을 식품 보조제로 제인 베타카로틴 알약을 폐암 예방제로 승격을 시켜주겠다. 그래가지고 한 거요. 근데 하는데 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언제 뭐 와서 피를 뽑아야 되고 언제 어디서 모여서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고 이제 이거 이제 우편으로 연락해 주고 뭐 그때는 뭐 카톡도 없고 뭐 그러니까 막 이게 이 행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거 하는데 일하는 간호사도 많이 필요하고 의사도 있어야 되고 막 그러니까 1년 이렇게 해 가는데 비용이 너무 드는 거야.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주판을 놔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연구 개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게 증명이 돼도 그동안 연구 개발비로 마이너스 손해 본 그 투자를 다 다시 회수할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다. 이래다 가지고 두 손을 드는 거야, 제약회사에서. 그래서 이제 식약청에 가서 이제 6년 후에 우린
이렇게 돈이 들어갈 줄도 몰랐는데, 6년 후에 가서, 우리 더 이상 이렇게 지금 너무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6년간 해왔는데, 이제 뚜껑을 한번 열어봅시다. 그래서, 재고에서 자신만만했어. 네. 그래서 식약처에서, 오케이. 뚜껑 열어보고, 우리가 6년 동안 4년이 남았지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또, 역시 베타카로틴 알약이 폐암을, 폐암 발생을 예방하는구나. 한번 보고, 그걸 입증할 만하다라고 판단이 서면, 우리가 이제 해주겠다. 그 당시 미국서 발견된 미국 의사 신문이에요. 대서 특필이 됐습니다. Avoid. Avoid는 뭐예요? 피하라 하지 말라 합니다. Avoid. 뭐를 하지 말라? 네. Adding. 네. 이 adding이란 말은 첨가하는 것을 하지 마라. 뭐를 첨가하지 말라? 베타카로테인을 첨가하지 마라. 어디에 첨가하지 마라? 여러분이 먹는 식생활에 구태어 베타카로테인을 첨가하지 말라. 오히려 먹으면 뭐요? 먹지 말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요. 왜 그런 결과가 나오냐. 그래서 이 결론을 미국 NCI라는 것은 미국 국립 National Cancer 암 연구소, 미 국립 암 연구소 연구 결과가 사람들에게 어드바이스, 충고한다.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우와, 왜 그렇게 됐냐? 이거는 total mortality, 이거는 사망률입니다. 폐암으로 사망한 사망률. 사망률이 5%, 10%, 15%. 자, 여기는 이 실험에 1년 동안 참가한 사람, 1년 후의 결과, 2년 후에 사망률, 3년 후에 사망률, 4년, 5년 후에 사망률, 6년 후에 사망률. 세월이 갈수록, 자, 이 점점점, 이 보라색 점은 뭐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이 하면 밀가루 알약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이야. 근데 이 초록색 줄은 뭐 먹었어? 베타카로틴. 누가 더 많이 죽어? 베타카로틴 알약을 정기적으로 먹고 있는 사람들이 사망률이 더 높는 거야. 폐암 사망률이. 와, 제약회사가 똥돼버렸어.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미 국립암연구소. 자, 그래서 이건 뭐예요? 좋다는 거를 너무 많이 먹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비타민 C도 그렇고 베타카로틴 그렇고 이거를 어느 하나가 이게 좋대. 이런 거는 오히려 건강에 뭐예요? 오히려 나쁘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라도 여러분 방 냉장고에 요거가 좋대. 아마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야. 나만 아는 이런 거. 그런 거 없도록 하세요. 혹시 그걸 너무 비싸게 사서 꼭 먹어야 된다면 매일매일 먹는 거는 무엇이든지 하면 안 돼. 아마 싸게 주고 샀으니까 일주일에 두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해야지. 매일매일 먹는 거는 어떤 거라도
지금 이 베타카로틴 매일매일 먹었거든. 어떤 거라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그게 절제 원칙에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바나나를 어제 먹었으면 오늘 또 바나나 나오면 신경질 나요, 안 나요? 그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경질 나요. 그 부작용이에요. 왜? 바나나 안에 있는 좋은 영양소도 어저께 바나나 먹은 걸로 충분히 충족이 됐는데 오늘 또 먹으라고 나오면 이게 우리 몸에서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 베타카로틴이 이제 무엇으로 둔갑을 했냐면 녹즙으로 둔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근즙을 막 당근을 사람들이 가마니로 사가지고 가가지고 그때 녹즙기가 비쌌더라고요. 뭐 녹즙기 한 게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래가지고 거기도 녹즙기 회사가 두 개가 생겨가지고 서로 싸우고 뭐 난리가 났죠. 저쪽 녹즙기에는 쇳가루가 나온다 이래 싸고. 그게 이 기사가 나오면서 어떻게 싹 없어졌죠. 그렇게 그 녹즙기 회사를 망했지. 근데 돈은 엄청 벌었어 그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하면 이런 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없어야 돼요. 이런 게 있다면 여러분 신경 써요. 그렇죠? 어떤 거는 아주 중요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어떤 거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상추나 뭐나 뭐나 다 적당히 뭐 어떤 특별한 채소가 특별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다 이렇게 공평하게 다 그렇게 창조해 두셨다는 것,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 야 그게 좋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키위란 게 키위라는 것을 한국 사람들 키위를 별로 안 좋아해. 그렇죠. 그래서 키위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아무도 수입을 안 했다고.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냐면 이 초록색 색소. 초록색은 초록색 없는 채소가 어디 있어? 그 이 초록색을 내는 색소도 아주 중요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초록색만 먹으면 키위 안 먹어도 돼.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 초록색 색소도 이것이 우리 건강에 아주 중요한 루테인이라는 산화 방지 물질이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방송국 이제 언론사들이 초록색 색소가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 보도를 하는 것이 정확한데, 그래서 어떻게 보도해야 돼? 초록색 색소도 산화 방지 물질이다라고 하고, 그래서 모든 초록색을 가진 채소들은 이런 그 색소 자체가 아주 우수한
항산화 물질이다라고 보도를 해야 그게 맞는 보도야. 그러면 어떤 언론사는 어떻게 하게? 그 건강 관련 PD들하고 이제 또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있다. 초록색이 좋다고? 그 초록색이 좋다는 말을 빼고 키위 안에 아주 좋은 건강에 좋은 물질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키위 안 먹어도 모든 게 다 초록색인데. 그러니까 산화 방지 물질은 풍부하게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뭐만 띄워? 키위를 띄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에서 막 키위를 수입하고 막.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얼마 전에, 이거는 얼마 안 됐죠, 그렇죠? 블루베리가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또. 블루베리 없어도 돼. 뭐 자두 있어도 되고, 이렇게 꼭 한 개씩을 띄워가지고, 여러분, 난리를 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뭐를 해. 막 블루베리 심자, 막. 이래가지고 또 망하고. 이런 난리를 잘 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런, 여러분, 난리 치는데 절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결국, 누구를 믿어야 돼? 공평하신 모든 것을 다 이런 색소 이거를 다 하신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지. 물질을 믿기 시작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빨간색 뭐 옥수수 색깔 뭐 이런 색깔이 다 산화 방지 물질이야. 그러니까 산화 방지 물질은 결국 세부적으로 따지면 이 산화 방지 물질이 뭐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암 발생을 예방한다. 암 방지 물질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또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장수, 노화 방지 물질로도 말할 수 있지. 왜? 활성산소가 노화를 시키니까 산화 방지 물질이 있으면 노화가 방지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 말을 안 하고 뭐라고 또 때려? 노화 방지 물질, 장수 물질. 더 심해지면 어떻게 돼? 질병 예방. 그러니까, 질병 예방까지는 좋은데, 이게 무슨 물질도 또 때리냐고 하면, 만병 통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순 거짓말은 아니야. 말은 되기는 돼야 안 돼. 만병통치라고 할 수도 있어. 왜? 이 활성산소가 만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인데 그 만병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막아주니까 만병이 안 걸리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막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와 그게 만병통치래.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면 뭐예요? 구태여 그거 안 먹어도 됐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때 논이 주스가 또 난리를 쳤죠. 그렇죠? 논이 주스 한 병에 40만 원 뭐 해서 하면서 그 참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 논이 주스도 뭐하고 똑같게 블루베리하고 똑같아. 그, 뭐, 에서벨리, 벨리, 뭐, 이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무슨 어떤 특효 약을 식물로 만들어 두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아주 진시황 같은 사람들만 찾으려고 눈이 벌겄지. 예, 그런 거 그때부터 여러분 불로초 그런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안 늙으려면 뭐를 잘 받고 생기를 잘 받고 여덟 가지 기본 여건만 잘 해주시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중요한 것이지. 뉴 스타트로서. 여러분, 저 부분은 막 사이가 아주 좋은 것 같아. 좀, 여기서 뭐 좀 음란성이 있는 것 같아. 자꾸 만져, 자꾸. 그럴만 해요, 여러분. 우리, 이 족저근막염. 야, 족저근막염 저도 그 중학교 아, 못 걸어 아팠어. 저는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알아요. 그게 무슨 병이라고? 자가면역병이야.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그 인대, 근막 뭐 이런 거를 공격해서 염증을 많이 이렇게 아파. 그래서 디디면 아파요. 그런데 이제는 뭐 그래서 신발을 신어도 어떻게 푹신한 거 이런 거 신어야 되는데 맨발로는 걷기가 힘들어. 그런데 이제는 맨발의 여인이 됐답니다. 맨발의 청춘. 네. 그래서 맨발 걷기도 뭐 그러니 신났어요. 그렇죠. 맨날 아이 발바닥 아프면요 신경질 나요. 이거 내가 활동을 잘 못하는데. 그런데 저도 뉴스타트 하고 나서부터 그게 싹 없어졌어. 그래서 여러분 결국. 뭐가 건강에 좋다 이런 거 찾아댕기시지 마시고 나에게는 오직 생기가 필요하고 거기 생기에다가 생기를 잘 받기 위해서 그 기본 여건만 해주는 뉴 스타트만 하면 나는 다 낫는다고 나는 믿는다.